안녕 친구들, 내가 만들 오늘 요리는 한국식 비빔밥이야. 일단 적당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스테이크, 굴, 기름... 에? 뭐요? 비빔밥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2023년 4월 24일 주간카페 탐방, 오늘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엄마, 내가 버리지 말자 그랬지! 갑자기 생각나서 웨딩피치 천사의 크리스탈을 검색해봤다. 근데 번개장터 시세 최소 150 된 거 보고 깜짝 놀라. 에? 이게 왜 150? 어? 이게 왜 예약됨이야? 약간 그런 건가? 옛날 레고 값이 약간 올라가듯이 이제 사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니까 이제 돈이 저렇게 값어치가 뛰는 건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삐삐삐. 엄마, 나 어릴 때 왜 웨딩피치 크리스탈 안 사준 거야? 엄마, 우리 그거 샀으면 지금 150만 원 벌었는데. 어질어질한 햇반 조리하기. 전자레인지 배터리 나갔는데 햇반 어떻게 데우냐? 전자레인지 없이 데우는 방법 있음? 그냥 냄비에다가 물 넣고 그거 끓이면 되지 않나? 전자레인지 배터리가 어딨어? 아, 그러네? 전자레인지에 배터리가 어딨냐? 아, 일단은 처음부터 게시글이 좀 심상치 않아요. 냄비에 물 넣고 햇반 넣고 데워. 물에 넣고 끓이면 되지. 에, 설마. 근데 잠시만, 난 여기서 좀 쎄함을 느꼈어. 설마 냄비에 물을 넣고 햇반을 그냥 그대로 넣겠어? 설마. 그럼 죽인데? 아니, 햇반 물에 끓이니까 죽댔는데? 아니, 진짜 너무 멍청하잖아. 자, 이게 클릭이야. 알겠지? 자, 이게 불이야. 만지면 뜨거워. 한국식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외국인. 안녕 친구들, 내가 만들 오늘 요리는 한국식 비빔밥이야. 일단 적당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스테이크, 굴, 기름... 에? 뭐요? 비빔밥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스테이크를 한 덩이. 에? 아니, 어떻게 먹는 거야? 스테이크가 익을 동안 마늘과 베이컨을 준비해. 에? 그거 같이 넣어 적절히 볶아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밥을 볶을 건데 쌀 식초를 조금 넣어서 볶아야 돼. 쌀 식초를 넣고 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이거는 볶음밥 아니야? 자, 가장 중요한 고추장도 파박. 그리고 볶아줘. 이렇게 밥을 볶을 때쯤이면 스테이크가 다 익을 테니 꺼내고 계란을 만들어줘. 뭐 한국식 비빔밥은 프라이로 해서 들어가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 난 스크럼블로 만들게. 약간 이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셰프님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요리 못하는 애들이 요리가 망하는 이유가 항상 그 레시피대로 안 해가지고 분명히 진간장을 넣으라고 했는데 아, 우리 집엔 진간장이 없으니까 국간장 넣어야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음식이 다른 음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쁜 그릇에 밥도 담아주고 스크럼블도 담아주고 고기도 담아주고 볶은 땅콩도 올려주고. 이건 뭐 덮밥 아니니? 잠깐만. 그럼 시식의 시간. 일단 수저로 밥 한 숟갈 퍼먹고 고기는 한국 갈비를 뜯는 것처럼 손으로. 그 죄송한데 한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손으로 먹지 않아요. 번역 잘못이라 믿는다. 완전 범죄 실패한 강아지. 깨달은가 보다. 귀여워. Excuse me, sir. 입에다가 다 뱉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같다. 엄마가 저녁에 김럭키 밥 먹어 이랬는데 안 먹어. 지금 나와서 너 밥 안 먹으면 너 저녁에 밥 없어. 엄마 밥 안 차려줄 거야. 밥 안 먹어 막 이랬는데 너 새벽에도 너 그러면 너 나와가지고 밥 먹지 마 막 이래서 괜히 엄마랑 기싸움 하고 싶어서 흥 안 먹어 이랬는데 새벽 되니까 이제 슬슬 배고픈 거임. 슬쩍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혼자서 라면 끓이고 있는데 부시럭 거리는 순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밥 먹으라 했지. 약간 딱 이런 느낌인데. 숭실대전 맥도날드 근황. 이게 뭐야? 이런 포장은 처음 보네요. 꺼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하기 싫거나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시고요. 어머, 이게 뭐야? 벌레가. 아, 이 사람은 분노의 영어 작성을 하셨는데, 작성글을? 이것도 뭐야? 단백질이야? 미쳤나봐. 와, 이건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뭐 향신료로 담백가루 첨가한 최고급 음료인가요? 그 와중에도 개그 포인트를 찾으시네. 이거 맛보기 아님? 소프트 아이스크림 2,400원짜리 시켰는데 이게 뭐죠? 아이스크림 뽑다가 중간에 갑자기 기계라도 고장난 건가요? 아니, 꽉 채워서 달라는 말까진 안 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감동주의. 수능 100일 전부터 만 원씩 통장에 저금한 어머니. 엄마가 수능 100일 때부터 만 원씩 모아서 통장 만들어서 줬어. 진짜 읽다가 눈물 펑펑 쏟음. 아, 뭐야, 통장 이름부터.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수능 100일 화이팅. 수능 끝나고 놀아. 너는 빛나는 존재. 사랑스러운 우리 딸, 네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히 엄마. 재수하면 465만. 야, 이 나쁜 놈아. 야, 내 감정 물어내.
개미를 밟은 게 미안했던 아이. 귀여워. 아이고 예뻐. 그치 그치. 되게 미안했어. 아이고. 안돼. 아, 할 말은 다 전하고 이제 그냥 좋게 보내주는 건가? 아버님 진짜 충격 먹으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요네띠네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스폴리아티네 글라사...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누네띠네야. 알겠어? 네 이름은 누네띠네야. 무조건 살려내라. 남편이 컴퓨터를 샀는데 좀 이상해서요. 컴퓨터를 한 5년 써서 이번에 바꾼다고 해서 본체 150이라길래 알았다고 해서 사라고 했는데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없냐니까. 없다고 하고 뭔가 좀 수상적길래 적혀있는 부품들 이 가격이 맞나 싶어서요. CPU 인텔 아이고. 이미 CPU부터 겁나 비싸잖아. 와, RTX 3080 그래픽카드 봐라. 와, 이거는 절대 150 절대 안 나와. 이건 200도 안 나와. 네, 이번에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30땡땡 외장 그래픽카드 시리즈가 출시되어서 업계나 소비자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부품 선택들 잘하셨네요. 이걸 또 커버해주는 당신은 대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컴도 맞췄는데 CPU 회사만 다르고 비슷한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이번에 출시하면서 전자상가 같은 곳 안 들리고 유통사에서 바로 판매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와... 안돼! 멈춰!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서양의 소드마스터 vs 동양의 소드마스터. 서양. 오... 오! 멋있어! 우! 아, 진짜 키가 나는데? 너 멋있다. 다음, 동양.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해! 이게 무슨 일이고? 근데, 동양이 진짜 세 보이긴 한다. 진짜 아무도 못 이길 듯. 신데렐라 찾습니다. 도서관 신데렐라 찾아요. 집 가는데 신발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신데렐라 찾아요. 어디 계신가요? 하수구 밑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신발을 왜 저렇게 가지런히 냅두고 어디 간 거야? 아, 나 진짜 알고 싶네. 임포스터인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카탐 탐방해봤는데 아, 재밌는 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이.